안녕하세요. 에린 TJ TV의 에렌, TJ. 아하. 아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거야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옷은 영어로 clothes. 갈아입다, 바꾸다라고 생각나는 단어 있나요? change. 그렇죠. change가 있고 그와 비슷하게 생긴 exchange가 있거든요. 오늘은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Okay, here we go. 첫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야 해. 아이의 옷을 보니까 엄청 더러워졌죠? 저 아이 집에 가야 되겠죠? 그때 쓰는 표현이 I got to go home. 이거 봐요. I got to go home. 근데 혹시 got to를 미국인들은 어떻게 줄여 쓰는지 아세요? Got to 아니면 잘했어요. gotta. 읽어볼게. I gotta go home. I gotta go home. I gotta go home. I gotta go home. and 오늘 후보 두 개가 나왔네요. change와 exchange 중에 옷 갈아입다 할때 쓰는 단어가 change일까요? exchange일까요? change. 잘했어요. 선택을 잘했죠. change가 정답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I gotta go home I gotta go home and change. and change. 네. 원어민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원어민 거 틀어드릴게요. I gotta go home and change. I gotta go home and change. 마지막 한번 더. I gotta go home and change. 제가 흉내내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I gotta go home and change. 한번 해볼래요? 네. I 똑같이 한번 gotta go 해봐요. home and change. 다시 한번 더 시작. I gotta go home and change. 잘했어요. 저보다 잘하네요. 근데 원래는 change 뒤에 my clothes를 붙여도 돼요. 그래서 change my clothes 옷 갈아입으러 가는 거죠.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들지 않나요? change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었던. Exchange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exchange는 언제 쓸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exchange의 뜻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교환하다, 주고 받다, 두 가지를 맞바꾸다. 저 보세요. 오늘 이제 문장 만들 거는 이옷좀더큰 옷으로 바꾸고 싶어요 할때 저기 한번 봐봐요. 저 옷을 가져갔죠. 그럼 제가 가져간 저 작은 옷은 저에게 다시 돌아올까요? 아니면 저에게 안 돌아올까요? 그렇죠. 저에게 옷이 작아서 옷을 맡겼으니까 그 옷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겠죠. 이게 exchange 느낌이죠. 이게 가나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to. I want to. 아까 got to가 got로 바뀌었다면 want to는 혹시 뭐로 바뀔까요? Wanna? 그렇죠. I wanna로 바뀌어요. I wanna를 쓰든지 아니면 I'd like to 써볼게요. I'd like to I'd like to exchange exchange these clothes this clothes for bigger ones. for bigger 무슨 ones. 말이에요? 나는 이 옷을 bigger ones로. 큰 옷. 그렇지. 더큰 옷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 표현이죠?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I'd like to exchange I'd like to exchange these clothes this clothes for bigger ones. for bigger ones. 잘했어요. exchange 뜻은 두 가지로 완전히 바꿔버려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돈도 똑같아요. 제가 돈을 교환해야 외국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돈을 가져가면 이 돈은 저한테 다시 올까요? 이 돈은 가버릴까요? 가버려. 그러죠. 이게 exchange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한번 더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 봐요. change. change. change의 느낌은 저 옷이 정확하게 맞죠. 이 옷이 더러워졌지만 저한테 다시 와요, 와나요? 오죠? 저한테 다시 오죠. 어떤 상태로 올까요? 더러웠던 상태가 깨끗한 깨끗하게. 상태로 다시 저기 돌아오겠죠. 교환은 아니에요. 근데 exchange는 어때요? 다른 것으로 교환. 교환된 거예요. 저 동그란 거 봐봐요. 저 옷은 나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교환돼 버렸다. 저 돈은 나에게 다시 온다, 안 온다? 교환돼 버렸다. 이게 두 가지 차이예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복습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 집에 가서 옷 갈아입어야 해할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읽어봐요. I gotta go home I gotta go and home change. and change change 뒤에 뭘 붙여도 돼요? my My clothes를 clothes 붙여도 돼요.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I gotta gotta go go home home and change and my my clothes clothes.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옷이 저에게 너무나 작아서 교환하러 갔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I'd like to exchange these clothes clothes for for bigger bigger ones. ones.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I'd like to exchange these clothes for bigger ones. 잘했어요. 오늘은 change와 exchange 차이점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혹시 차이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change는 교환의 의미는 없고 뭐만 있다. 상태만 바뀌어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거죠. exchange는
완전히 교환된 거죠. 네. 그것은 다시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교환의 exchange 의미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웃을까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읽어봐요.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혹시 medicine 알아요? medicine은? 약이 맞아요. 잘했어요. 우리 아프면 약 먹잖아요. 요즘같이 COVID-19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걱정하잖아요. 네. 이분은 뭐라고 말해요? Laughter. Laughter. 웃음이 is the best medicine. 최고의 약이다. 많이 웃고 생활해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많이 웃으셔서 건강한 오늘과 또 내일 다음 주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verybody, bye bye. Bye bye. Shalom. Shalom.